네, 오늘은 또 새로운 장소로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. 같이 놀아보도록 하죠. 저랑 이제 두 번째 운동이죠. 네. 호주 가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뭔가요? 네. 이번에 호진이와 같이 운동하면서 한번 만들어 가보려고요. 좋습니다. 브레이킹 점프 강남 옥상 이후에 새로운 스타일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. 오늘 하루 어땠어요? 재밌게 운동을 했는데 왠지 한 이틀에서 사흘 뒤 아니 혹은 그동안은 근육통으로 좀 고생 좀 할 것 같습니다. 오호. 호주에 가신다고 들었는데 네네. 예, 호주 가면은 어떤 거 하고 싶어요? 단순한 A2B를 떠나서 공중기들도 한번 배우고 싶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비보잉을 한번 독학을 해가지고 단순히 장애물이 없는 그런 좀 넓은 그 장소에 갔을 때 장애물이 없으니까 볼트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걸 좀 비보잉으로 좀 메꾸면서 다양한 모습의 그 움직임의 예술을 한번 연구를 하고 그리고 저만의 또 움직임을 분야를 또 한번 개척해 보고 싶어요. 그리고 그 마스터한 다음에 한국에 와서 다른 사람들과도 그 움직임을 공유하면서 네,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. 오호, 나중에 배우면 저도 알려주세요. 물론이죠. 좋은 강의 다 같이 나눠야죠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운동 브이로그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죠. 수고했습니다. 안녕.